그렇게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법문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문수가 그와 같이 선제에게 선시를 하신데, 선시란 것은 말씀을 선설해서 교시를 해 주신다 말이죠. 가르쳐 주는 것을 선시한다 해요. 옆에다 적으세요. 가르쳐 주는 거. 선제가 언하에 성취의 아승지 법문하여 선제 동자께서 이 문수 말씀 밑에서, 이 말 밑에서 아승지 법문을 성취해서, 아승지란 것은 한량 없는 숫자. 인도 말이요. 아승지란 말은 무량수라. 아는 언제든지 없을 문자로 번역하지요. 아미타불처럼. 한량 없는 숫자를 아승지라고 해요. 그러나 인도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더한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아승지 품에 보면 아승지란 말이 나와요. 아승지라는 124대 수 가운데 105번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승지 겁이라고 하면 산직 계벽을 수백 번, 수천 번 한 세월이라요. 아승지겁. 삼 아승지겁을 바꿔야 성불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죠. 아승지 법문을 성취해서 한량 없는 대지혜 광명을 구족하며 보현의 물에 들어가서, 보현의 깨달은 보현의 법문에 들어가서, 하원경에는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나오죠. 보현보살이 문수보살보다 더 마지막에 선지식이라요. 보현보살을 친견하고서 선제동자가 성불했지요. 마지막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죠. 문수보살은 두 번 도왔지. 또 일념 가운데 삼천 대천세계 이진수와 같은 모든 선지식을 모두 보고, 삼천 대천세계는 사바세계죠. 삼천 대천세계 할 경우는 10억세계요. 소천이 우리 지금 해와 달이 있는 그 세계가 천배를 하면 소천세계고, 소천세계를 또 천배하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를 또 천번하면 대천세계요. 소천, 중천, 대천. 그래서 이것이 세 번 하니까 삼천 대천세계라. 천을 세 번 하니까. 그래서 위에 것만 따가지고 삼천 대천세계. 사바세계 하나가 삼천 대천세계라. 지금 만만을 1억으로 본다면 10억 세계예요. 어구 개념도 달랐죠. 맨 처음은 10만을 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또 100만을 억으로 보기도 하고 1000만을 억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은 만만을 1억이라고 보지요. 만만을 1억이라고 볼 그 숫자로 계산하면 3천 4천 세계가 10억 세계예요. 많죠. 그런 이 삼천 대천세계 먼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삼천 대천세계를 부수면 그 가루가, 먼지 가루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다는 것을 말한 거죠. 삼천 대천세계 미진수와 같은 모든 선지식을 1년 동안에 다 보았다면, 선제가 그리고 그 선지식을 모두 다 가까이 친근해서 공경이 받들어 섬기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해서, 선지식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불망년지 장엄장 해탈을 얻으며, 불망년지라 해서 생각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 언제든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 수 억만 것 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불망년지라요. 성불하려면 불망념지도 다 얻어야 되겠죠. 불망념지
창엄장 해탈을 얻었으며 해탈의 이름이 창엄장이요. 부처님은 해탈이나 광명이나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창엄된 해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 할 때 만덕으로 창엄하는 거, 만 가지 덕으로 창엄하는 것을 창엄장이라고 그래요. 만덕 창엄 후 해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지이 보현 무공찰하여서 보현의 털구멍 세 개 들어가서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도 세 개가 무수하게 있거든. 화엄경은 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분수보살이 110성 밖에서 오른손을 쭉 폈겠어요. 그것도 초능력 중에 초능력이죠.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하죠. 또 여기도 보현보살의 철구멍 속에 세계가 어떻게 있으며 또 그 세계 속에 보현보살이 어떻게 그 속에 드나들면서 그 세계를 횡단하고 다녔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불가사이죠. 그래서 한 털구멍 가운데서 털구멍에서 한 걸음을 행하든.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 무수한 광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선제동작 들어가가지고 한 걸음씩 이제 발을 옮기면서 걸어간다 말이야. 걸어가는데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세계를 또 한없이 많이 지나서 보현보살과 더불어 같으리고 같을 등자 보현과 같이 성불을 한 거죠. 부처님과 더불어 같고 또 여러 세계와 같고 여러 가지 보살의 만행, 행과 같으며 및 해탈과 자제와 자제가 걸림이 없는 게 자제죠.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해탈과 자제가 모두 다 동등하고 동등하여 무의 무별하니 칠계 동등하야토록 바꿔야지. 모두 다 동등해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성불을 했다면 보현보살과 부처와 똑같았다 그 말. 불교는 엄청나지만 도교만 해도 이게 있어요. 도교에 여동빈이라는 신선이 있었지. 당나라 때 여동빈이는 5만년 사는 장생수를 터득한 사람. 5만년 산다면 우리는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데 5만년 살면 대단하죠. 아직도 살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여동빈이는 5만년 신선 그 장생수를 터득한 분인데 고중천지란 말은 병어짜의 병, 이런 병, 물병 같은 병인데 여동빈이가 신통이 자제하지요. 신선이 돼가지고 고수로 부르는데 이런 병을 따다 내놓고는 이 속에 들어가란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몸이 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병 안에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배류천지라 광대 위변한 세계가 열려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병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배류천지 그 세계 광대 위변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경을 실컷 해라 이거야. 평생을 그 속에서 수십 년, 뭐 수백 년 돌아다녀도 그 세계 구경할 수 없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그런 영토보다도 더 넓은 세계라.
그가 호중천지라고 그래. 병속의 천지. 호중천지는 그래도 병은 좀 크지 않아요. 보현보살 모공은 저작지요. 털구멍은 병안보다도 훨씬 작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모공찰보다는 호중천지가 비교가 안 되죠. 불교에서는 모공찰을 말하지. 털구멍 속에 세제. 모공찰이 호중천지보다 더 작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능력 중에 초능력을 행사하는 불보살 경지는 우리 범부중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잘 모르겠죠. 별거 아니요, 그것도. 하안경에서는 유마경처럼, 유마경에서는 그 세 개를 갖다가 놓았었죠. 유마가 다 계시는 쪽에. 다른 세 개를 갖다가 놓기도 하고, 또 이 세 개를 다른 세 개다가 갖다 옮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중생들은 모르고, 중생들한테 피해가 없어. 들고 다녀, 이 세 개를, 이거, 낯가리 이렇게 들고 다니듯이. 그러한 도리가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당 입맛이야. 무의, 무별까지가 하안경 말씀이요. 하안경에 있던 사실이고, 그 다음에 대세님의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요. 이와 같을 때, 맞자는 해석하지 않고 이 같을 일자, 이와 같을 때를 당해서, 비로소 너희 삼독을 돌이켜서 삼치 정계를 만들며, 육식을 돌이켜서 육식통을 만들며, 삼독이란 탐진치, 탐진치 삼독을 돌이켜가지고, 삼독을 바꾸어서 삼치 정계로 만든다만, 삼치 정계도 설명이 나오지요? 나온가? 안 나온가 모르겠네. 삼치정계는 보살이 계를 성취하는 것. 섭자요. 섭, 유리계. 또 선법계, 또 섭중생계, 유정계라고도 하고 중생계라고도 하고 똑같아요. 유정이나 중생이나 같은 말입니까? 이걸 삼치정계라고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우득이라고 해서 삼치죠. 가장 보살들이 품는 청정한 개. 섭유리계란 삼천 위의 팔만 세행. 모든 250개나 모든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정하신 율법이 다 유리거든. 유리를 다 떼어잡는 거. 섭자는 이렇게 귀 세 개한 자죠.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유리를 포섭하는 개고, 또 착한 법을 보사로 가장 제일 좋은 육도 만행 그런 선법을 다 포섭하는 개고, 이건 악을 끊는 거죠. 차악이죠. 악을 막는 것이 되고, 섭유리 개는, 섭선법 개는 선을 내는 개고, 섭중생 개는 중생 제도하는 거고, 중생들을 모두 다 깨잡아 주는 거, 포섭하는 거, 그걸 삼치정계라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바꾸어가지고,
판치정계로 만들어. 법부쪽에는 판진치 삼독을 일삼아서 삼독을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로 내겠지만 성인이 되면은 판치정계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60번회를 돌이켜서 60. 육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심식, 의식, 그거죠. 육식을 돌이켜서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무독, 파신통, 숙명통, 신족통, 유진통, 그러한 여섯 가지 신통으로 만든단 말이야. 육신통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겠죠. 예? 천안통만 있어도 뭐 대단하고, 파신통만 있어도 대단하죠. 신족통만 있어도 대단하고. 과학이 지금 발달되어서 육신통이 거지만 다 중생들이 수용하고 있죠. 오신통을. 육신통 중에 오신통은 과학이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천안통. 하늘 사람처럼 육신통은 제일 첫머리가 천안통, 천이통, 또 파신통, 또 숙명통. 신족통, 신경통이라고 하고, 몸이 아픈 신경통이 아니라 그걸 신족통이라고 해요. 그다음 누진통, 누진통이 더 제일 어렵지요. 이게 육신통. 앞에 것이 오신통이고. 천안통은 하늘 사람처럼 하늘 눈이라서 하늘 눈은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나 모두 다 보는 거예요. 천안통으로 보면은 물방울 하나에 9억 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8만 4천 벌레가 있어요. 턱구멍 안에도 9억 충이라는 이 세포 속에 9억 충이 있는 걸 천안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옥도 볼 수 있고 천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천안통이고, 천이통은 수만리 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저 땅속에 기어가는 개미들 그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저 지리산에서 지금 새들과 짐승들이 말하는 소리도 다 들어. 그게 천이통이라요. 사람 말도 알아듣고 귀신 말도 알아듣는 거. 그게 다 천이통. 파신통은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서 아는 거고, 숙명통이란 과거 전생 내생 그걸 다 운명을 다 꿰뚫어 아는 거고, 신경통이라 하니다고 신족통이라도 하는데, 이건 하늘을 누빌 수도 있고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고 몸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몸을 숨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둔갑, 당신, 축지, 여 다 신경통이고 신족통이다. 우리 지금 내다망이나 내다망 이런 것들이 다 천안통 일종이죠. 망원경 같은 거, 천미경 같은 거, 그거 다 천안통 일종이고, 천이통은 우리 지금 전화가 지면은 미국에서 소리를 따라라 다 듣잖아요. 천이통을 좀 수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독신술 같은 거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최면술 같은 거 파신통이죠. 파신통 일종이라. 숙명통은 운명을 점치는 운명 그런 복술 같은 게 일종이지. 신경통은 지금 비행기로 날아가고 열차로 가시죠. 천리말리 누비고 다니고 군함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하는 것. 신경통 아니요? 의진통은 못한 거지. 의진통은 마음에 새 나가는 것이 없어져야 돼.
과학자들도 두진통은 못했잖아요. 두진통만 아라한이 되어야 두진통까지 해요. 마음의 생멸의식이 차단이 될 때 두진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선지식들은 몰라가지고 나한이 되어도 두진통을 못했다는 것은 불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설법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나한이 되면 두진통이 다 된 거예요. 나한까지 나한이 되어야 두진통을 얻어요. 이 오통은 오통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오통은 귀신들도 다 해요. 산신, 용왕, 염라대왕, 제석천왕 모두 다 오신통 다 해요. 그러나 누진통만 오답이. 누진통은 아라한 명도 되어야 누진통을 해. 아라한이 되면 육신통을 다 얻는데 천상에 태어나면 오신통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신통, 누진통을 못하고 있어요. 천상에 태어나도 극락세계 태어나면 누진통까지 다 해. 그래 극락세계가 더 좋지. 그런데 어떤 선지식 내가 누구라 이름 밝히면 기분 나쁠까 봐 안 하는데 아라한이 되어도 누진통을 못하고 조사선을 통달해야 누진통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그런 망발을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교리를 부처님의 설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 거라고. 그래 알아야 연장을 하고 알아야 중생의 근기도 제대로 살필 줄 알고 알아야만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꿰뚫어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 서늘한 것은 그건 오리무중처럼 나침판 없이 항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일치, 선과 교를 경해쌍수, 선교병행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정과 해를 다 익혀야 돼요. 정해를 둘 다 다 닦아야 돼요. 정해 쌍수. 선교 병해 선과 교를 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결론발은 결론발은 걷기가 불편하죠. 선교를 병행해야 돼. 설령 화두를 파파 못하고 또한 확철 대우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부처님 법문을 잘 알면 그만한 소득이 있잖아. 그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법문을 경전을 공부 많이 하는 가운데 업장이 많이 녹아지는 거예요. 업습이. 업습이 녹아지고 과거에 모든 지은 그 좋지 못한 훈습력이 모르는 사이에 얼음 녹듯이 살살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법문 듣다 경전 보다가 깨친 분이 많잖아요. 육조신이 뭐 참선했어요.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깨달았죠. 규공신이면 원각경 읽다 깨달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장수 차선법사나 능원경 보다 깨달았고 천여 유칙선사나 또 중봉선사도 능원경 보다 깨달았잖아요. 경전 보다 깨닫기가 더 사실상 쉬운 거예요. 마음 깨닫는 법문을 경전에서 다 밝혀 놓았으니까. 육식을 돌이켜서 육신통을 만들고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를 만들고 무명을 돌이켜서 대지혜를 만드나니.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성지식을 친견해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성불 할 때쯤 그때쯤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여상 자 일락 세건 발음을 자라고 해요.
이와 같은 이 일락색은 막을 찾다가 발음을 잘하고 해야 돼요. 이자 자인데 이자자나 똑같아. 이 자자 이자자죠. 이자자는 이차자 이사자 뭐 이와 같은 자요. 발음을 자 그래요. 이자자 이렇게도 쓰고 또 달리도 쓰는데 이렇게 쓰지. 이것도 자자요. 이것도 자고 이자자 둘이요.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도 이자자. 그래 이와 같은 일락색은 일락색이라는 한 가닥 한 가닥 말을 가르친 거요. 일락색은 비유로 말한 거죠. 낙색이란 것은 가닥 놓건 아니요. 가닥 끈. 한 가닥이란 뜻이. 한 가닥이니까, 말들이죠. 그러한 말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위에서 말한 말 줄거리를 일락색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이, 위와 같은 이 일락색은 한 가닥 말은 화엄경 입법계 품의 설계동자에 관한 그 말들은 그 말이요. 다만 당인의 바로 일념이 진실함에 있을 뿐이다 말이야. 마루라는 것은 종말이죠. 최후 한 생각이 진실함에 있단 말이야. 한 생각이 진실하면 성불하고 아까처럼 육식을 돌이켜서 육신통을 만들고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를 만들고 문명을 돌이켜서 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엄장 해탈을 얻고 보현의 오공찰에 들어가서 보현과 같고 부처님과 같고 해탈자재가 모두 동등한 그러한 것이 마루의 일념이 진실함에 있을 뿐이다. 뿐이자요. 따라 믿자.